캐나다는 자국의 수역과 항구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마르 알가브라 교통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캐나다 항구와 해역 내에 러시아 소유 또는 등록 선박과 어선의 이동 및 정박 등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알가브라 장관은 트위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러시아 소유 또는 등록된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캐나다 해역과 항구를 닫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금지는 특별경제조치법으로 이번 주 후반에 발효될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캐나다 회사들도 러시아에 대한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초 캐나다 TV 공급자들은 러시아 국영 채널 RT를 그들의 라인업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제재 및 금지와는 별개로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도 하고 있습니다.